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기지기요. 북한의 핵을 생산하도록 도와줬는데 이전 이놈의 핵이 야 이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저희 아버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60년 가까이 사시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10년이라는 삶을 사셨는데 정말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북한 주민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저 북한 주민 잘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아마 생각하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안 맞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또 배우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강일규 아버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 아휴, 저기 북한에서 엊그제 보니까 핵미사일을 장난감 쏘듯이 또 쐈더라고요. 벌써 예. 6일 만에 또 한 발 쏴서 6일 예. 동안에 두 발을 쏘지 않아서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예? 그럼 미쳤다고 봐야 돼. 백성들은 예. 굶어 죽어나가는데 미사일이나 뻥뻥 쏘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오늘 이걸로 한번 방송해봤으면 좋겠어요. 뭐야? 아니 지금 북한이 어느 때보다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저 미사일 한 방 쏠 거면 북한 주민 실컷 먹고 산대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저 핵 좀 안 쏘고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살아보고 북한이라는 저 당국 아래서 50년 넘게 사셨잖아요. 그럼 57년을 살았지. 예, 그럼 뭔가 느끼신 게 좀 혹시 없을까 해서요. 내가? 답답해. 예. 그러면 나의 소감을 이야기를 하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지금까지 중학교도 제대로 예. 졸업 못한 놈이야. 네네. 예? 예. 그리고 내가 뭐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사도 아니고 네. 박사도 아니고 네. 난 북한에서 제일 하바다 여기서 진짜 하바닥에서 그렇죠. 살던 출신 성분이 제일 나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난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네. 그러나 내 소감을 느끼신 말하자면 느끼신 거 소감은 북한도 잘 살 수 있어. 네. 그러게요 아버지. 방향만 바꾸면 잘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잘 살 수 있지. 예. 근데 방향이라는 게 그래.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선이 핵을 포기하던 예. 미국하고 손을 잡자고 하던 좀 하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던가 그 핵을 좀 못 포기하겠으면 미국하고 손을 잡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개 다 안 하고 있잖아요. 두 개 다 안 하지. 지금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는 데는 북한이 핵은 정말 하등에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북한을 침략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겠대. 우리 대한민국 침략하겠대. 일본이 침략을 하겠대. 또 중국, 러시아가 침략을 하겠대. 그리고 또 저 거지 같은 나라에 누가 침략을 하겠다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게요. 그런데 그 핵은 뭐라 가는 거야? 핵은 왜 만들어 놓고 저러는 거야, 그거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자기 체제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체제? 핵 만들어 놓고 체제가 더 위험해졌어. 그렇죠. 지금. 예, 예. 그리고 예. 미국이 지금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손을 잡자고 하는데 이야, 아니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러게. 세상에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차려질 수 있어, 김정은이한테. 예. 미국이 손을 잡자고 할 때 손을 잡고 봐야 돼, 우선. 핵은 포기만 해도. 예. 무슨 미국이, 내 생각이 아니고, 예. 난 이게 김정은이가 이거 첫째 잘못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핵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아버지. 그렇지.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핵을 만들기 전까지는 지금이, 처럼 있게 안 살아서 90년도에 김일성이가 죽고 예. 그다음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 떠들렸군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 지금 고지로 지금 쏜살같이 그 추락하는 거야. 예.
그건 핵이 오히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위험을 지금 주고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저도 북한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북한 인민들은 더 굶주림에 속에서 더 허덕이고 얼마나 지금이 국가라는 게 그래.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가면 갈수록 국가가 발전되고 국민들이 인민들이 잘 사는 게 국가인데 그렇죠. 북한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국가는 점점 저 구렁텅이로 떨어져 들어가고 경제는 구렁텅이로 떨어져 들어가고 인민들은 풀죽도 없어서 이전 굶어 죽는 신세로 굴러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 그 방향이라는 게 뭘까요? 방향?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은 거야. 나는 이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이 침략자, 미제 침략자 순양이들을 처부시자 해서 미국이 남조선을 침략해서 강점군인 줄 알았어. 북한에서는 그렇게 선전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강점한 국가가 아니더만. 그치, 동맹을 맺은 거죠. 동맹을 맺고 우리 오히려 대한민국에 군사를 지켜 안보를 지켜주고 군사적으로 그다음 군사를 강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도움을 준 나라더만. 가장 중요한 거는 6.25 때 미군이 그 연합군으로 해서 북한을 제지하지 못했으면 우리 탈북도 못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미군은 침략자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 애롱 미군 난 그래 북한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군과 소련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무슨 김일성이가 이 나라를 해방시킨 것도 아니야. 유엔 그때 그 2차 대전 끝나면서 그때 일본을 나가사키 한방으로 원자탄으로 항복시키는 바람에 해방이 된 거잖아.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소련과 미국하고 손을 잡고서 이 우리 조선이란 나라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국가야. 미국도 해방국가고 소련도 해방국가야. 그렇게 해서 둘이 해방을 시켜놓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합의를 한 게 소련 너네 북쪽 이만짝 38북에서 이만짝은 너희가 책임지고 좀 도와주라. 미국은 우리는 남쪽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무슨 회담에서 진행해서 합의를 한 거다 뭐야. 그런데 이 북한이가 5년 후에 전쟁 후에 5년 후에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 침략해서 침략자는 북한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미군이 미군은 남쪽 땅을 미군이 책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군이 내가 책임진 우리 남쪽 땅을 지키는 왜 침략하느냐. 그래서 미군이 나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군이 결론은 저기 침략자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미군이 나서면서 16개 국의 유엔군들이 참석을 했다. 연합군이 참석해서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그런데 그걸 침략자 승량이라고 하면 돼? 아니지. 거짓 선전이니까. 이거 우선 첫째, 이거 거짓 선전이야. 그리고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잡은 손을 털어버려야 돼. 이제 북한인 나라가 글쎄 북한도 공산국가고 중국도 공산국가야. 그쵸, 서로 다 공산국가 공산국가 아니야? 그런데 북한은 중국이 공산국가하고 손을 잡아서는 절대 뒤득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같은 공산국가인데 절대 북한을 뒤득보는 게 하나도 없어. 밤낮에 몇십 년이 가도록 지금 70년 동안이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그저 중국에 꼬시게 노리는 신하고 중국에 똥 어점이나 치워주고 그럴 처지밖에 안 돼. 북한을 절대 잘 살게 도와도 안 주고 경제도 도와 안 줘. 왜?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나라야. 자기 나라를 위성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나라야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선악에서 달싹 못하게 빠지지 못하게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북한을 경제를 많이 지원해주고 해서 북한이 잘 살게 되면은 북한이 중국 말 안 지도.
그래서 죽지도 않게끔 잘 살지도 못하게끔 딱 경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북한은이 그걸 알겠는데 안을 게야. 어, 알겠죠. 근데 그래서 이 중국하고 선을 끊어야 돼. 그리고 김일성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말하듯이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언니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거 적이라는 거.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정확한 말은 했어. 그 말은 내가 보건대 논이.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 중국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을 지금 못대고 있다나. 왜 못대니까 경제 때문에 못대고 있다고요. 나 같은 미국이랑 선 잡겠다고.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거의 유언인데 그걸 제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나라의 수반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도 원수 천년의 원수 아버지도 천년의 원수라고 해서 그러면 김정은이도 그 선 뿌리쳐야 돼. 그리고 미국하고 선을 잡아야 돼. 그렇죠. 미국이랑 잡으면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니 빨리 북한은 중국하고 선을 끊고 김정은은 미국하고 선 잡으라. 그럼 미국하고 선을 잡으면 아예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아마 이 미국하고 선을 잡을 때는 한 달 내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게야. 한국에서 먹기 싫어 안 먹는 이 밥에 고깃국을 아직도 부르짖고 있어요. 70년 동안 해결도 못하고 70년이 넘도록 할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자기 이 3대를 걸쳐서도 아직도 이 그 70년 동안 이 밥에 고깃국 먹인다는 게 아직도 못 먹이고 있어. 미우와 선 잡을 때는 한 달 내로 이 밥에 고깃국 먹어. 그럼 빨리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근데 아버지,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좀 반박하는 게요. 북한이 미국이랑 선 잡으면 자기네도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그놈의 체제를 포기 못해서 그러잖아요. 체제? 북한 주민한테 맞아 죽을까 봐. 아니, 맞아 안 죽어. 맞아 안 죽어 나는. 그 어떻게 해? 김정은이 절대 북한 인민들한테 맞아 안 죽어. 어떻게 해야 안 맞아 죽어요? 아니 북한 인민들 김일성이 김정일이 입합에 거기국 먹인다면서 먹이지 못한 거를 김정은이가 입합에 거기국을 배불리 꽝꽝 먹여준대. 김정은이를 왜 욕을 해? 김정은이 우리 수령이 김일성이 김정일보다 더 위대하다 하고 만세를 부르지. 그 뭐 자기 김정일 김일성도 못 이뤄준 거를 아 김정은 동지가 이뤄줬구만요 이러고 이제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외부의 세계를 들을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도. 그래서 아예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아예 딱 가다 놓고 우리를 수용소에 가다 쳐놓고 이런 그 악랄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알지. 북한에도 저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그는 김정은이도 다 풀어주라고. 야 너희도 외국 좀 가고 이 인민들도 이 너희 백성들도 외국에 좀 가고 이 외국 여행도 다니라. 아 이렇게 주면 누가 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김정은이가 다 풀어주라. 해제시켜주라.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 잡아만 냈는데 우리 장군이 김정은이는 다 풀어줬다. 다 풀어주고 우리를 이 밥에 거기국 먹여주고 우리를 다른 나 세계 각국에 여행을 다니게 해주신다. 그리고 미국하고 선을 잡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다. 아니 김정일 누가 싫어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칭송하긴 하겠다 아버지. 칭송한다는데. 미국하고 선을 잡을 때는 미국의 북한 경제를 아버지 대한민국, 일로 오세요.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지 않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 미국이요. 더 도와줄까요? 미국 우리 대한민국에 다섯을 도와줬으면 미국은 북한에 김정은이 이제 선을 잡을 때는 북한에는 20개를 줘. 왜 그렇게 보세요? 20개 줄 거라고. 북한이? 북한이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 패권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는 시간이 없어 더 말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김정은이가 북한하고 선을 잡을 때는 미국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5배, 10배를 지원해 줄 거야. 그럼 북한의 경제는 일어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선을 잡을 때는 야, 발전된 국가들 저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필요돼서 그 수많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엄청나게 도와줘.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이. 왜냐면 북한이 미국이랑 손잡으면 동맹이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네. 형편없이 지원이 들어가고 네, 네. 그러면 공장 기업소가 들어가고 네. 지원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그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원 물자 들어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얼마나 잘 살아. 아유, 우리나라야 뭐 진짜 대박이지. 그래서 그리고 일본도 또 지원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야,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막 벅차오르는데요. 글쎄, 그럴 수 있는 무조건 미국과 손잡은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언니 내 생각은 100% 그렇게 된다고 봐. 나는. 그러게요. 좀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지금. 지금 가만 보면 언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외톨이들이 왕따 받는 것들 외톨이 친구들 낙동강에 오리알 신세라고 하잖아. 그다음 북한에서는 개밥에 도토리알 신세라고 해. 북한의 눈이 거의 그 친구들 속에 끼우지 못하고 거의 혼자 떨어서 외롭게 사는 거 외톨이로니 그걸 북한에선 개밥의 도토리알 신세라고 해. 그러니까 개밥은 개밥의 도토리알 신세라는 건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하고 딱 같은 뜻이야. 그 개밥이 개가인 개밥이 죽을 자만짝 죽어이 거기 도토리알을 하나를 줘도 개도 배가 안 맹고파도 도토리알만은 안 먹어. 그래서 이 개밥의 도토리알 신세라고 해. 그 도토리알 신세 단변하잖아. 미국하고 손잡 미국하고 손을 잡을 때는 미국하고 친근한 국가들은 다 김정은이하고 또 친구야. 그럼 김정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도토리 신세 면하지 않아? 아, 그렇죠. 그러면 북한 주민도 먹고 살 수 있고 자기도 외톨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또 뭔가 이 내가 이 중국 조선족들을 많이 만나봤어. 만나봤는데 거기서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너희 중국이 잘 살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중국에서는 누구를 일러줘? 마태똥이를 일러줘? 아니면 등서평이를 일러줘요? 하고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요래 아홉이 다 등서평이를 찍어.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마태똥이는 공산 국가의 선두자며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그 명분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멋대덩이는 저리 가라야. 그러나 등서평이는 다 일러주더라고. 왜 등서평이가 이 우리나라이, 아니 중국이 중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게 등서평이래. 그러니까 주민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 그러니까니 중국도 보면은이. 모태똥이보다도 등서평을 몇 배 더 일러줘, 그러니까. 더 알아줘, 더 칭송을 하고 있어. 중국 사람들 속에서는. 역시 김정은이도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은 잘 살게 돼주면은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만세 부르고 환호해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몰라 지금. 그렇죠. 아, 제 개인적인 생각 한마디 말해도 돼요? 정말 그걸 또 다 떠나서 북한 주민들 잘 살게 해주는 조건은 만들었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 이제 죽이려고 예를 들어 달려든다 치자고요. 그러면 나는 미국으로 내 가족과 내 목숨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해도 나는 미국이 충분히 지켜줄 것 같아요. 아버지 보호해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김정은이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잘 살 때는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못 살고 그랬지만 김정은이가 이제라도 잘 살게 해주면은 김정은이는 환호한다고 봐. 그런데 제일 김정은한테 위험한 건 누군가? 중국이야. 중국이 북한이 미국하고 북한이 중국 시진핑하고 손을 놓고 미국하고 손을 잡을 때는 중국은 죽이려고 하겠지. 죽이려고 해. 입에 피를 물고 달려들 거야. 아,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또 우두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은은 좋다. 중국도 손 떼라. 그리고 미국한테 요청하면 돼. 나 지금 위험하다. 내 생명이 위험하다.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다. 그렇죠. 나 미국군 들어와서 좀, 나 좀 보호해달라. 그러면은, 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미국이 들어가. 들어간대. 그럼 미국이 보호해주고, 김남, 김정은이 정권, 이? 북한 인민들이 글쎄, 거의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있지. 그걸 지켜주면 되는 거야. 지켜. 야, 너희 그러지 말라. 김정은이 너희, 이? 너희 살살게 해주고, 너희 국가 지금 김정은이가 발전시키지 않냐. 그 김정은이 평생 죽을 때까지 네. 북한 지도자로 남게 해주면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저희 아버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60년 가까이 사시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10년이라는 삶을 사셨는데, 정말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북한 주민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저 북한 주민 잘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아마 생각하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안 맞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또 배우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에서 아버지 이제 탈북 유튜브를 본답니다. 본대? 예,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강은정 텔레비전 이걸 본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예, 오늘 영상은 특별히 또 북한 주민들한테 유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 정말. 나는 빨리 예. 김정은이가 이제라도 빨리 그핵 쏘지 말라. 그 핵은 왜 쏴? 미국은 그걸 알아야 돼.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그걸 알아야 돼. 야, 세계에 미국은 중국, 러시아도 미국한테 건드리지도 못해. 이 쩔쩔매는 국가들인데 미국한테 앞에서 아니 호랑이 앞에서 생쥐새끼가 홀딱홀딱 거린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그렇죠. 호랑이 앞에 생쥐야. 북한은. 예.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 얘기잖아요. 아, 핵은 안 포기해도 돼. 핵을 손만 잡으면 돼. 국제법... 손만 아니 손만 잡으면 돼. 그다음 핵은 두 번째 문제야. 핵은 미국이 승인해 주면은 핵을 가지게 돼 있어. 북한은. 예. 뭐 공동 관리를 하든 뭐 하든. 그럼. 그럼 미국과 손만 잡고 미국한테 친구만 해주라. 그러면 핵은 북한이 개주고 있는 거야. 핵은 미국이 뭐 핵 없애라고 길 가서 나부터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 대통령이라 하면은 이 북한이 나고 이 손을 잡으면 핵 누구 개죽이더라. 그래서 내 말만 잘 띄더라. 그거는 아버지 생각이고 됐어요. 끝냈습니다. 빨리.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중국이 죽이지요. 북한의 핵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전 이놈의 핵이 야 이거 미국 그렇게 핵을 없애라고 반대했는데 그죠, 중국은 그때 빨대를 꽂아줬는데 그때 그 핵을 없애고 하자고 유엔 해서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중국은 거기서 계속 북한을 도와줬다고요. 그러다 김정은의 틱 돌아설 때는 중국은 아야 정신 나가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시죠, 아버지.